5, 4, 3, 2, 1, go!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모니터에 나와있으니까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한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신년을 장을 여는 그런 준비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연초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이 차이가 없어요. 더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신년에 대한 시작에 감격과 새로움에 거는 기대와 또 소원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불쌍하게고 초라한 모습을 남기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꿈들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오늘 읽었던 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야 한다. 여러분들 금년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원망될 수 있고 또 내년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불평과 원망을 다 내보내고자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본문 8절 있잖아요.
불을 그치고 노를 바라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여 치우칠 뿐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2023년도를 돌이켜보면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남의 다섯에 돌리면 안 되고 내 탓이지 않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무능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못다한 것들이 있어요. 나의 형기 때문에, 나의 조그만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 부족했던 것들, 연약했던 것들, 혈기 때문에 또 마음 조방 때문에 이루어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는 반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취약점은 동네가 작으니까 20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교구가 20호. 이 정도 모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1등이죠. 이 정도 모인 것은.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한때는 그냥 서울서 청와대서까지 오고 막 이렇게 오니까 서울과 한국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1%,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구역, 한일 구역에 있어가지고 서울구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막 70명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어지니까 힘이 없어진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 쓴가 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몇 명 안 보이는데 그때는 그냥 서울서 그 오갈 데 없어가지고 있는 분들 그 카페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다가 달아놓으면 자기 카페 아니니까 없애버립니다. 금방 그 관리자가 부전에 뭐 좀 한 분당 넘어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 딱 그러면 그거는 이웃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기사가 나오니까 얼른 부르라고요. 그 카페에서 보면 딱 지워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오시면은 뭐 신용부부들도 있고 뭐 살이 복잡한 분들도 있고 해서 여기 오면은 밤이 막 차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고민을 했는데 내년에는 첫 주일에는 적어도 3명 오잖아요. 3명. 여기서 3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와, 소리 안 오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와, 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본전, 하투식 때 본전 찾다고. 그냥, 유지만 해도 엄청난 부부된 겨울입니다. 그냥, 유지만 해도. 근데 한 명이 불러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3명을 부르고 내년을 출발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만 빈 자리에 새 것을 우리가 다 비워요. 내가 잘못된 것들, 허물이 있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조급해하고 실패했던 것들 다 비워야 됩니다. 왜 비워야 돼요? 비워야 주님이 주시죠. 비워야 주님이 주시죠. 그래야만 빈자리에 또 새 것을, 우리 빈자리를 새 것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자를 믿지 않고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그냥 막 자기 혼자 불평하고, 내가 부족했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의 희생과 성령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불평과 원망은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서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불평이 나와요? 저도 그런 시대를 많이 살았어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것만 같아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있는 이 둔하고 미련한 욕망과 생각들을 다 내려주고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앉아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빈 마음으로 앉으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래요. 그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솔로몬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마음은 이렇게 빈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부담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덜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덜 죄송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비결이 소망을 이루는 첫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내년도에는 올해는 못했으니까 다 기어버린 거예요. 내년에는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본문 5절과 시편 55편 20절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아버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는 자가 이루시고 또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어요. 모든 불평과 원망은 마음을 다 내어버린 이후에 두 번째 할 일은 미래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거 피우지 못하고 주님께 달라고 되었어요. 새해는 작은 집부터 시작해서 큰 집의 일기까지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앞길을 맡기면요,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어 주시고 여러분은 평강의 길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나의 앞길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질병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의사에게는 우리의 질병을 맡기면서도 영혼의 문제와 이로 인한 한 가지, 그 각가지 마음의 병과 육체적 질병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말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게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인데요. 의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의사 말은 잘 듣잖아요. 담임의사, 담당의사라고 그러죠? 의사 말은 잘 들어요. 자, 올해에도, 이제 지난 새해는요, 주님의 마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붙들어야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나의 마음 맞는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형통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0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별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한 중에 건강 문제를 많이 나와가지고요. 텔레비전에서 막 좀 무슨 고리가 있고 뭐 당뇨가 있고 당뇨가 그렇게 무섭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중요하게 맞다. 다른 곳에 뭐 밥을 먹는데도 젓가락으로 그냥 두 개씩 세 개씩 집어가지고 먹고 또 젓가락으로 들고 있지 말고 놀아. 왜 놀았느냐 하면은 뭐 왔다 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찍어 먹으면 또 찍어 먹으니까 놀아 이 말이에요. 그런 데까지 그 중요하게 다르더라고요. 저하고는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딱 50년 됐어요.
병원에 가서 해가을 재봤습니까? 뭐 맥박을 재봤습니까? 뭐 여러분들 잘 모시고 내가 가잖아요. 저는 그걸 딱 만으로 참 지금까지 50년이니까 만으로 50 동안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서울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거기 있을 때, 학교에서 죽을 거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면은 내가 앞으로 주님의 일만 하랍니다. 주님의 일만. 그러니까 이 서울기도거든요. 서울기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일만 하고 있어요. 장로가 돼서도요, 저는 세상 일을 다 그만뒀습니다. 장로 때. 요즘 세상에 장로들이 얼마나 돈 벌려고 합니까? 돈을 벌어야 교회 거듭도 되고 좋죠. 그 저는 그때 장로 때부터 그만두고 세상에 돈 버는 일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약할 때 나는 주님의 일만 하려니까 주님은 내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일사이거든요. 그런데 만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사약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사약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안 도와주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 있잖아, 지금. 앞으로도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 저는 건강하냐?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저희는 세 가지 많이 병원 있으면 종합병원이잖아요. 종합병원이에요. 우리 딸이 왜 종합병원이냐 하냐면, 만약에 여기 안 했잖아요? 근데 보험하나를 들어달라고 얼마나 사정하는지, 아따, 자식이 보험회사에 다니니까 그 무섭단 말이지. 어떻게 보험만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래라? 그래야지. 아니, 누가, 뭐, 긴급, 뭐든 분명히 하세요? 해라고 재웁시다, 그래. 나는 해라고 안 됩니다. 내가 해가 안 된지가 그때 말로 뭐 그때는 한 30년 됐거든요. 안 됩니다. 안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이거 들은다 안 되냐 이거는 몰라니까 철학시키다 이 말이에요. 참 고민이 많이 있어. 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이걸 어쩌냐 고민이 많이 있어. 그때 한번다 해라 붙였어요. 근데 그냥 막을 때다. 보험이 들을 수가 없다고. 저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도 만약에 얘가 뭐 호흡이 생기잖아요. 까불고 있네. 그러고 있잖아요. 까불고 있다고. 자, 우리 주님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주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2003년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하루, 우리의 건강 모두가 주님 앞에 다 맡겨요. 맡기지 못하면 내년에 맡기자고요. 오늘 각성하고 반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일,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우리요, 배가 썩, 창자가 썩었고, 간이 썩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되냐, 이 말이요. 근데 그 사람 말은 맞아요. 왜그 사람 말은 맞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하고 비교할 때, 못 고치죠. 어떻게 고쳐요? 지금 간이 썩어갖고, 저거 안수집사 같이 받은 분이, 저거 20년 차이 나이가. 근데 그분이 한 번에 그 간이 썩고 해서, 자식들이 하도, 그러면 아버님 병원에 가서 한번 수술해 봅시다. 수술해가 줄게. 그래야 우리가 원도 끝도 없겠어. 병원에 가서 그냥 배를 딱 깼는데, 손댈 것이 없어요. 벙벙벙벙. 이 창자하고 저 창자하고 섞어져 버려요. 그래서 대략 한 서른 대 뽑고 그냥 해가지고 보내줬죠.
이 사람 어떻게 고친다고 했어요? 의사가? 의사가 그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의사는 못 고쳐요. 왜? 지 머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주님 앞에 맡겨야지 자기가 어떻게 고쳐요? 근데 그분이 안수사님이 이제, 아, 그럼 자식들, 큰 딸, 작은 딸, 자기 뭐, 새끼들 다 왔어요, 이제. 죽으려고, 죽으려고 하니까. 다 와가지고, 얘들은 저쪽에서 윷놀고 놀고 막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윷놀고 놀아요. 놀는 사람도 있다 있잖아요. 아, 하도 치고 막 그냥. 그런데, 이제 자기들 와갖고 저쪽 가서 떠들고, 뒷다리 떠들고, 장가 잘 되냐, 못 되냐, 딸 얼마 샀냐, 이 소리 했었고, 이 사람 죽을 거, 이게 죽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하늘에서 말이요, 손이 내려가. 손이 탁 내더니 그 안수집사님 배를 탁 대더니 쭈물럭 하더라. 그냥 뽀글뽀글 소리만. 그게 계속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손이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인데 이건 이해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니까. 자기 머리. 왜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믿죠? 자기 머리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다고 이해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글 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한글.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한글 다 하는 사람 있냐고 지금. 아, 한글 놔두고 띄어쓰기 다 한 사람이냐고. 띄어쓰기도 다 한 사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천지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 하죠. 그런데 하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고 크신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할 수 없고 잘못되어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타나 볼지라도 노동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기도함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가겠냐고요. 우리 머리로. 응? 이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머리는 뭐 100인가 IQ가 뭐 100인가 얼마가 되잖아요. 마귀의 머리가 오마이갑니다. 마귀 머리가. 아니, 마귀하고 나하고 똑같이 IQ를 100까지 했다 해도 우리는 마귀 이길 수 없잖아요? 왜 못 이겨요? 마귀 안 보이는 어떻게 이겨요? 뒤집 때려보고 옆에서 쳐버리는데. 근데 이렇게, 아니, 5만이나 되는데, 우리는, 아니, 게임이 됩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역사거든요. 하나님 역사지.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해를 보는 거 있는 거예요. 내가 잘인지 알고. 내가 영광을 갔다 왔는데 무사히 갔다 왔잖아요. 지가 잘해서 갔다 온 걸로 알아요.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이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도와줘도 도와주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요걸 보세요. 하루아침에 세상에다 없어졌잖아요. 자녀가 연맹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말로 각신이 나가버렸잖아. 온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그게 주변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얼마나 잘 견딘 사람이냐.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냐. 또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예시당초 난 아무도 없었는데, 다 주님이 주셨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 주님이 주셨다. 가져가면 당연한 거죠. 너무 걱정 안 해요. 근심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요번 갑절로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중요해. 저는 한 가지 잘못 누구냐면, 아니, 5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좋잖아요. 관계성이. 김윤수 목사는 아, 나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이제 오고 나는 그렇게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보기에 든든한 마음. 내가 너를 통해서 뜻을 이루자. 이런 뭐 기쁜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자기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데, 요번 그러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사오니 내 의 입을 열어 불평하였으며 내 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은 나는 영원히 찬송하리라. 내가 불평은 뭐 그냥 찬송한다 하잖아요. 이래야 불안한단 말이에요. 이래야. 근데 우리는 그냥 온일에 식혜가 금방 끓여놔야지요. 끓여놔야 하나가 나도 식혜가 변해버리잖아요. 그래, 우리 사람들은 온일에 식혜같이 변해요. 한 시간 전에 금방 이렇게 해야겠고, 한 시간 후가 지나서는 아직 안 되었어. 아,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이건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주 든든한 관계가 돼야 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 때 영광을 돌릴 때 욥의 마지막 모습이 두 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두 배. 근데 마누라는 한 명 받았어요. 오해 마시오. 마누라 한 명.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아, 이게 내가 이런 걸 주려는데 그냥 줍니까?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 시험에 통과해야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줄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뭐 우리 얘기만 모릅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모습이 허탈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당했다 할지라도요, 조금만 참고 우리 주님, 나 올해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아, 주님, 다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내년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세요. 이제 고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또 믿음의 짝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합니다. 죽었어도 믿음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증거를 받았다 하겠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바라려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30일이나 주려고 마음 먹는데 우리가 뭐 5일까지 이러고 말하면 그 죽었어요? 30일까지 기다려야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 시간인데, 금년도 실수도 많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고, 죄 짓는 것도 많고, 하는 것들이 다 재추성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오늘의 승리가 있어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금년도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날 만 예배, 오후예배가 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잘 마무리되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마음을 다 비워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시고 이루하시고 충만함의 역사가 소망을 이루는 비결을 배워서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내놔서 빈 마음으로 내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자 손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